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쓰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학술적으로는 비정근과 가정이근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응용운동이 가능한 부위이기도 한데요. 탄력있고 매끈한, 보기 좋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종아리 근육 만들기. 네, 저 다리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뭐 네. 다리가 굵어진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남성들은 이런 비장근 운동을 해서 다리가 굵어지게끔 만듭니다. 네, 근데 네. 여성들은 다리가 그 근육이 커진다는 것보다는 네. 실제 지방층이 이제 그 주위에 네. 두꺼워져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죠. 네. 근데 지금 이 비장근이 왜 필요하냐면은 네. 바로 그 부위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인체 하중을 사실 지탱하는 건 다리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 발바닥이라든지 이런 아킬레스건은 비장근에서 연결된 게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풀 때도 발바닥 그 마사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그 피로도의 원인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이런 비장근이라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카플레이즈. 발가락은 평행하게 하고 앞꿈치로 디딤대 끝을 밟고 섭니다. 뒷발꿈치로 발등을 정강이 쪽으로 굽혀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발목을 펴주며 발 뒤꿈치를 최대한 위로 올립니다. 몸통은 곧게 펴고 발과 다리는 평행을 유지합니다. 시티드 카프레이즈. 바벨을 무릎 위 허벅지에 올립니다. 다리를 평행하게 하고 발 앞꿈치를 고정시킵니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린 후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